사회적 경제 조직과 구민이 함께한 마포구 사회적 경제 한마당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용강 노인복지관에서 이웃을 위한 따뜻한 김장 전달 및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지난 22일 마포중앙도서관에서 아현 어울림 합창단 제2회 정기연주회가 개최됐습니다. 오는 27일부터 내달 2일까지 마포구 관내 17개 기관에서 2023 마포구 환경교육 한마당이 열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4일 마포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사회적 경제 조직이 많은 마포구는 지난 2010년부터 마포구 사회적 경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조직과 구민이 함께하며 사회적 경제의 가치를 알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열리는데요.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한 사회적 경제 한마당이 마포구청에서 펼쳐졌습니다. 현장을 마포TV가 함께했습니다. 2023년 마포구 사회적 경제 한마당 행사 마포메이드가 지난 23일 마포구청에서 개최됐습니다. 사회적 경제 조직과 구민이 함께한 이번 행사는 먼저 개막식으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헌신한 유공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한마음광장에서는 마켓이 펼쳐졌습니다. 이때 양말목 무지개 키링 만들기, 공기 정화식물 분갈이 등 사회적 경제를 체험하고 판매하는 자리가 제공돼 구민들은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실내에서 원데이 클래스가 진행돼 참석자들은 프로그램을 오감으로 느끼며 다양한 물품을 만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피부로 직접 사회적 경제를 체험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부쩍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는 요즘 용강 노인복지관은 따뜻한 분위기가 넘쳤습니다. 바로 이웃 초청 행사가 펼쳐졌는데요.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한 다양한 공연과 김장 담그기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관련 내용 전해드립니다. 지난 22일 용강 노인복지관에서 2023년 이웃초청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이날은 마포구청장 및 관계자, 지역사회 소외단체, 대상 어르신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특히 마술 및 클래식 공연 등 화려한 공연은 참석자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했습니다. 더하여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을 위해 공무원 연금공단 서울지부 상록자원봉사단이 현장에서 직접 김장김치를 담그며 전달하는 시간도 함께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함께한 많은 주민들이 따뜻하고 뜻깊은 시간 보냈길 바랍니다. 늦가을과 초겨울 사이 계절을 환하게 밝힌 아름다운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아연 어울림 합창단의 제2회 정기 연주회가 열리며 관객들의 심금을 울렸는데요. 5년 만에 열린 연주회인 만큼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됐습니다. 그 모습을 지금 바로 전해드립니다. 지난 22일 저녁 마포중앙도서관 마중홀에 아름다운 화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날 개최된 아현 어울림 합창단 제2회 정기연주회에는 마포구청장과 합창단원 가족 및 주민 등이 참석했습니다. 합창단은 그간 직장생활과 가사활동을 병행하면서 준비해온 멋진 무대들을 선보였습니다. 5년 만에 열리는 이번 연주회에는 비올라와 통기타 등 게스트들의 공연도 펼쳐져 관객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한편 아현 어울림 합창단은 2016년에 창단돼 현재 단원 모두 마포구민으로 구성된 합창단입니다. 11월 마지막 주 마포구 곳곳에 있는 에코 히어로들을 만나 지구를 지키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마포구 환경교육 한마당이 관내 17개 기관에서 열리는데요. 다양한 프로그램이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는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2023 마포구 환경교육 한마당이 열립니다. 지구마블 마포투어라는 이름으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노을공원 시민모임, 서울에너지 드림센터 등 마포구 관내기관 17개소를 방문해 환경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5곳 이상 투어를 마친 참여자에게는 기후시민 나무인증서가 발급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환경 퀴즈와 플로깅, 비누 만들기, 환경 교육 도서 전시 및 판매 등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됩니다. 현재 자연의 벗 연구소 누리집을 통해 신청을 받고 있으며 환경에 관심 있는 마포구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니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끝난 지 벌써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여유로운 시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수험표를 활용한다면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박물관 등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또 놀이공원과 영화관, 항공사, 음식점 등 다양한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가족과 친구들과 밖으로 나가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마포투데이는 마포구청 인터넷방송국 누리집과 유튜브 그리고 마포뉴스 앱을 통해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마포투데이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